아까 또 소팔진미 얘기해 주실 때 살짝 얘는 채소 땀이 살짝 그 미나리 얘기가 들려가지고 또 영화 미나리도 되게 또 최근에 네. 유명해졌었잖아요. 미나리도 나주에서 많이 자라는 건가요? 그리고 뭐 요즘 뭐 저기 경상도 어디 청도? 청도 미나리가 유명하다고 예. 그래서 거기가 지금 많이 나오더라고요. 뉴스도 보여도 나고 그러는데 거기가 지금 그 뭐 미나리에다가 네. 삼겹살인가 이렇게 먹는 게 유행해가지고 네. 미나리 처리 끝나면 그걸 못 먹는다더만. 아 그래서 그게 유명한데 이제 뭐 거기는 언제부터 심었는지 모르지만 나주보다는 역사가 더 짧을 거예요. 나주는 이제 읍성이 네. 동서남북이 딱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쪽의 문 동문화 미나리. 동쪽 문 안에 미나리. 아, 그 뜻이었구나. 동문화 미나리. 동문화 미나리. 그러니까 동쪽 안이 쪽이 주로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라, 그게 논. 대부분이 다 논이어서 논. 아. 그 논에 미나리가 자란 그 미나리가 유명이다. 근데 이게 이제 나주는 지금 미나리가 그쪽 동문안에서는 거의 없고. 아, 지금은 없고. 동문면 쭉 오면 터미널이던데. 지금 거의 없고 대부분 노안면. 노안면 쪽에. 미나리 맛이 엄청 있어요. 뭐 많이 하신 분은 뭐 백마지기씩이에요. 백마지기. 백마지기. 한 마지기가 200평이니까. 200평이 100개면? 200평인가? 200평인가? 상상도 못하겠네. 이렇게 많이 이제 하시는데, 그 나주 미나리가 이제 옛날에 동물원 미나리가 왜 유명했습니까? 그런 데 물어보면, 일단 부드러워. 오, 소프트. 그다음에 향이 좋고. 저는 미나리. 그리고 미나리를 우리 옛날에 미나리 깡 하면. 깡 하면. 미나리 밭. 미나리 밭이 이렇게 동네에서 뭐 이렇게 허드렛물을 해가지고 이제 막 시키도 시치고 한 거를 내려 보내면 네. 그 미나리 깡을 통과하면서 미나리가 그 정화작용을 하는. 오. 그래서 그걸 비에다가 그냥 뭐 이렇게 좀 깨름지게 하고 그랬는데 지금의 미나리들은 절대 그걸 재배하지 않고 논에다 재배해요. 논에다. 와. 그때 나중에 미나리 같은 데는 이제 지하수를 사용해요. 지하수는 차가워야 뜨뜻해요. 차갑지 않나요? 따뜻해지. 겨울에 아니, 지하 밑에서 불어올리기 때문에 따뜻하다고. 그 따뜻한 물을 이렇게 계속 대주면은 미나리 잘 자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크면 그냥 그 할머니 할아버지 인부들이 가가지고 비가지고 뭐 1kg 뭐 3kg 이런 식으로 박스를 해가지고 이제 공판을 하는 거죠. 아 그렇게 2만 평에서 나서 얼마나 나왔을까? 그니까 진짜 많이 나왔어. 돈 많이 버실 때는 많이 버신다는 소문도 있고 그랬어요. 아무튼 나주가 지금도 미나리 많이 해요 나주가. 그럼 뭐 미나리 뭐 유명한 요리나 그런 게 있나요 혹시? 뭐 미나리 숙회. 숙회요? 네. 숙회? 그냥 삶아서 먹는 거예요? 미나리를 이렇게 데쳐가지고 아~ 많이 드시죠. 그렇게 해서. 아까 말한 홍어에다가 홍어에다 미나리. 홍어와 미나리요? 홍어 무침 미나리 아 네네. 아 먹어야겠네요. 저 사실 향 때문에 잘 못 먹어서 거의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사람도 고소인가? 고수? 고수. 예. 동남아 음식에 네. 많은 고수도 사실 사람들 못 먹는 게 많아요. 저 못 먹어요. 저 잘 먹어요. 이제 썰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간단히 간장 같은 걸 버무려가지고 그 우리가 부추를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옛날에 네, 그거 맞아요. 맞아. 그런 식으로 그치? 해서 고수 또 이쪽에 그 경상도 쪽 이쪽으로 이제 구례 쪽으로 가면 잼피라고 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 이제 추어탕에 나오는 거 예, 그때 저희 먹었던 술잔 싫어하시는 분은 좀 싫어하시고 네. 또 그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음식이라는 거는 어렸을 때도 안 먹으면 잘 못 먹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리고 요즘은 뭐 이렇게 벌레도 먹잖아요. 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벌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름인가 해가지고 네. 고단백 뭐 영양. 이게 굉장히 꼬스름만 해요. 근데 번데기도 먹는데. 시각적으로는 아니 번데기를 했나 뭐였지. 번데기야 뭐 이게 누에꽃이 한 다음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데 그것도 번데기 알레르기 있는 사람 절대 못 먹는다. 저는 못 먹어요. 예 정신적 알레르기. 있어. 그런 음식들이 어렸을 때 체험하고 안 먹어보지 않는 이상은 웬만해서는 못 먹는 그래서 우리 정글에 거친 거 뭐 있잖아요. 아, 네. 근데 가서 먹으면 막 얘들이 막 그 살아있는 궁뎅이 같은 거 살아있는 거 먹기 크게 힘든데
이제 카메라 있으니까 할수 없이 먹는 거고. 먹어보자. 근데 대부분 어렸을 때의 경험. 그러니까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 아닌 음식은 어른 돼서 잘 안 먹잖아요. 어. 그런 게 다 그런, 인류학적으로 보면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많은 걸 먹어봐야겠네요.